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똘똘 뭉쳐도 지금 현찬을 판인데 이거 누구 잘못이라고 할 수 없죠. 다 한동훈 잘못이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또랑물을 이렇게 흐려놓는다고 이놈을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보수 정당이라는 우파 진영이 또 표적의 대상이 되고 공격에 대한 좌파에 김태훈 지사가 한동훈에게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죠. 이러면 안 된다. 근데 한동훈이 또 바로 대통령에게 싸대기 맞고 이제 또 엄한 사람한테 승진을 해요. 어떻게 당대표에게 욕을 하느냐. 욕도 안 했어요. 근데 욕을 하네. 뻥튀기 튀겨갖고. 욕을 하면 어때 이 새끼야. 니까 새끼가 뭔데. 당대표는 뭔데. 성혁이야 이 새끼야.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태훈 지사가 세미나를 마친 뒤에 기자들을 만나갖고 SNS에 한동훈에 대한 충고죠. 충고. 비난 섞인 말을 썼죠. 욕한 건 아니지. 정치인들이 어떻게 욕을 해. 대놓고 한동훈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집권 여당 당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각을 세운 정도가 아니라 뭐 스토커죠. 스토커. 스토킹 짓거리지. 말 그대로 정신병자 같은. 그냥 아가리가 없습니까? 하고 싶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잖아. 밥 먹으면서. 꼭 둘이 만나서 얘기해야 돼? 밀실에서 검사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어? 여기가 무슨 검찰청이냐 이 새끼야? 독대. 응? 독대 스토킹 말이야. 이 독대 정신병자. 혹은 날 이렇게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고 여당 대표라는 놈이 대통령을 밟고 재집권한 역사는 단 한 번도 없다. 뭐 가까운 예로 두 번 다시 말하고 싶진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 이 김무성, 유승민 등등 좌파 세력들 이런 세력들과 도모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우수가 집권했습니까? 문재인이가 어부지리로 집권을 갖고 나라를 이꼬라지로 만들어놨죠. 그런 지금 사례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태훈 지사가. 그래서 검찰스러움, 순발력 있는 말솜씨와 가벼움, 관종 같은 행동이 아니라 진중하고 미래를 통찰하고 준비하는 당대표가 되길 바란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충언이죠. 충언.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김태흠 지사가. 너는 검사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럼 너 검사의 변호사라던가 왜 정치권에 들어와갖고 어울리지도 않은 짓거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순발력 있는 말솜씨는 그냥 한번 띄워준 거고 여기서부터가 팩트죠. 네 아가리에서 나오는 이 가벼운 새치업바닥에 나오는 가벼운 이 언행 그리고 얘 트레이드 마크죠. 관종질 하지 말아라. 지금도 관종질 하죠. 그런 관종 같은 행동이 아니고 진중하게 행동을 해라. 근데 뭐 이게 됩니까? 한동훈한테 전화가 오니까 직접 전화가 오니까 그렇게 거북한 말을 해서 서운해서 전화했냐 이랬더니 한동훈이 뭐라 그러냐면 서운한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욕했잖아. 이 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들이 SNS에서 무슨 욕을 합니까? 그리고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욕입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지. 한종질하지 말아라. 대통령실과 확 세우지 말아라. 그리고 너무너무 촌랑대는 발언하지 말아라. 네가 아무리 평생을 그렇게 호들갑 떨면서 그지랄하고 말투도 그렇게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한놈 때문에 보수 전체가 가볍게 보이지 않느냐. 당대표라 뭐 차라리 아가리를 닦고 있던가. 그렇습니다. 뭐죠? 뭘까요? 이게 뭡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야. 품위를 지켜라. 확 세우지 말아라. 한종질하지 말아라. 왜? 좌파나 또 이 일반 국민들의 표적이 되잖아. 좋게 안 보이잖아. 묵직하네 좀. 보수가 또 보수 나와야 되고. 근데 지가 평생 살아온 그런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니까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네가 나 욕했잖아. 바로 전화해갖고 따지는 거야 이놈은. 그리고 이 당대표라는 거는 매일매일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비판도 받을 수 있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야. 비판받아도 누가 비판한 거 같다가 고소하고 그럽니까? 그리고 뭐 당대표가 좀 잘못한 게 있으면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공격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런 걸 어떻게 감당 못하고 당대표를 하려고? 그런 것도 모르는 놈이 진짜 깜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기본이 안 돼 있는 놈이에요. 이런 놈이 무슨 당대표를 합니까? 한동훈이 이 지 똘마니, 똘마니도 아닙니다. 요 놈이 똘마니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게 싸대기를 맞고 찾아간 게 첫 번째는 어쨌든 자기들 그 세력들 또아리를 딱 틀고 보수 진영에서 지금 기생을 하고 있는 20여 명의 기생충들 있잖아요. 좌파 기생충들. 그것들하고 이제 밥을
먹었잖아요. 그걸 이제 문제를 삼은 거예요. 자기 이지 세력이라는 의원들 20명 정도랑 만나고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 자기가 당대표면 20명이 만나자고 해도 가지 말아야지. 자기가 무슨 개파 보수인가 하는 게 너무 아마추어 같고 답답하다. 이렇게 딱 꼬집은 거야. 그리고 당대표가 어떻게 하면 대통령 후보가 돼 출마할까? 오롯이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맞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범죄를 은폐하고 어떻게 하면 보수의 어르신들을 눈속임을 통해서 대통령 한번 해볼까. 이거를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김태흠 지사가. 근데 이게 나는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얘가 이 20명의 이 좌파 기생충들 있잖아요. 요 놈들을 만난 시기를 보세요. 그것도 얘네들이 하는 짓거리 보면 거의 협박이라고 보면 돼요. 윤석열 대통령의 싸대기를 맞고 바로 이것들하고 또 만나서 무슨 역적 모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이 아니라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자, 플랜 E 카드. 플랜 1은 일단은 대통령실 가서 우리 요구사항을 얘기하자. 근데 만약에 안 들어준다?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건 뭐냐? 좌파인데 우파의 탈을 쓰고 요 짧은 몇 달 동안 국민의힘 배지를 달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재명 형님에게 힘을 실어주자. 말 안 들면 우리가 하자. 아니면 더 나가서 당을 만들 수도 있죠. 20명 이상이거든요.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경률, 진중권, 한동훈 여러분들이 보수 인사들은 험지에 다 그냥 총알바지로 내세워갖고 다 사망시키고 빗자루를 꼽아놔도 될 만한 이 보수 지역의 텃밭에다가 좌파들 그냥 하나가비 조카부터 해갖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위반 이런 인간들 다 뺏지 달게 해줘갖고 지금 캐스팅 보트 역할을 이렇게 악의적으로 국민의힘당 해체를 위한 그런 짓거리를 한동훈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20표가 아니라 이거 말고도 지금 4표가 저번에 이탈이 됐잖아요. 그럼 4표만 더 이탈이 되면 돼.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탄핵의 주범인 조선, 중앙, 동아 얘네들이 심어놓은 국회의원들만 해도 충분히 표 이탈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한동훈 요 좌파 이 기생충들 말고도.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죠. 지금 김건희에 대한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주도권을 갖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너 뭐냐? 뭐 아무것도 아닌 낙동강 오리알 놈이 귀엽고 이제 원내에서 진행해야 될 것까지 그런 사안을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네? 반기를 든 거야 지금. 이거 봐봐 추경호 원내대표 이거 뭐하는 새끼지? 한동훈이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이제 공식화를 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곧바로 특별감찰관 추천은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원내 사안이야. 그래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게 우선이 돼야 된다. 까불지 마. 당대표라고 지 마음대로 다 하려고 그래. 이 새끼 이재명 닮아갖고 말이야.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본인 영역이 아닌 것도 마치 그 뭐 지가 주인이냐. 절차고 뭐고 다 무시하고. 아니 이재명이야. 지 마음대로 독단적인 결단으로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는 거의가 없어갖고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이거 어린 놈의 새끼가. 어서 기어들어갖고 대통령실에서 싸대기 쳐맞고 쫓겨나. 기가 여기 와갖고 또 원내에서 결정할 사안을 갖다가 올해 지가 당대표라고 좌파 쓰레기들 말이야 기생충으로 데리고 와갖고 협박질하고 자빠져서 꺼져 이 새끼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국민의힘당 내부에서도 이 좌파 기생충들 20여 명 빼고는 한동훈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걸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한동훈이가 지금 그 도이치모터스 플러스 명품백 뭐 등등등등 좌파들이 지금 특검을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서 협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보십시오.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 아 이게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1 더하기는 1이라 그래도 3이다 4다 이렇게 주장할 그 정신병자들이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고 한동훈이가 법무장관이었잖아. 그리고 김건희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런 것들 뭐 명품백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야. 도이치모터스는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에 한참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많은 분들이 일반 국민들도 다 알아요. 그러면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몰랐다는 건 만무하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발광을 할 정도면 그때는 한동훈이라는 놈이 법무장관이었잖아요. 넌 뭐했냐? 그때는 뭘 하고 이제 와갖고 자클릭, 자클릭이 원래 좌파지. 잠깐 여기 기생한 거죠.
그래서 보수 배지를 빼다가 다시 갖다 주려고. 아무튼 법무장관 때는 뭐라고 했다가 지금 와갖고 무슨 뭐 도이치모터스가 무슨 국민의 민이니 뭐니 이렇게 국민 팔면서 이 짓을 하냐고요. 자, 그리고 이재명이라면 민주당의 당대표나 민주당 의원이라면 최소원에 대한 석방을 요구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한동훈이라는 놈의 아가리에서 최소원을 석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주둥 이름만 무슨 인권이 어떻고 국민이 어떻고 민의가 어떻고 있다라는데, 아니 보수의 많은 국민들의 민의가 최소원 씨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이나 이 증거 조작들이 다 지금 튀어나온 상태에서 최소원 씨가 8년 9년을 살 만큼의 죄가 없다라는 게 다 나와 있는데 이러면 지금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그거는 뭐를 입증시켜주는 거냐. 본인이 직접 조작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니네들 한동훈이 지지하는 인간들 한번 물어봐봐라. 최소원이 죄가 있냐? 좌파들은 죄가 있다 그러지. 요즘에는 최소원의 죄가 있다기보다는 뭐 시간도 오래됐고 또 그동안 그 김영철 특검 청문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최소원에 대한 억울한 또 이 법의 이 무죄 판결 등등등 그런 것들을 이제 접한 좌파 국민들도 안 됐네. 풀어줘야 되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한동훈한테 물어보라니까? 최소원의 석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죄가 있으니까 살아야 된다? 아니면 아가리를 딱 쳐닫고 있을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놈은 인간이 아니라니까요.